자,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렌트는 밴쿠버 다운타운 웨스트엔드에 존재하는 아파트먼트인데요.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그냥 이런 거 있다고 알려드릴게요. 자, 건물 외관이에요. 자, 요렇게 좀한 50년 정도 된 아파트먼트예요. 자, 위치는 조용해요. 그런데 이제 다운타운에 걸어 다니기는 조금 멀죠. 근데 집안을 좀 볼게요. 자, 집안에 집은 다 마룻바닥이고요. 이렇게 발코니에서 이렇게 밖에 보이고요. 지금 세입자가 살다가 지금 이사 나가는 중인데, 좀 개판을 쳐놓고 갔어요. 이거 뭐 고치지도 않고, 아, 이런 상태로 보여줄 수 있나 싶은데, 자, 어쨌든, 여기에 방인데, 방 크기가 좀 작아요. 여기 누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, 어쨌든, 이렇게 돼 있고요. 화장실 볼게요. 뭐 화장실은 뭐 똑같이 돼 있네요. 자,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. 이 건물은 이제 아파트먼트기 때문에 콘도가 아니라서 이 유닛 하나만의 가격이 좀, 측정하기 힘들어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도다, 아파트먼트다를 구분하는 거는 뭐 생김새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건물을 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, 그래서 렌탈 프로퍼티로 이제 하면 그건 우리가 아파트먼트라고 말하고요. 이제 각각 유닛마다 오너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콘도라고 하는데, 지금 이 건물은 이제 아파트먼트예요.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뭐 가격을 그냥 주위에 있는 어떤 콘도랑 비교를 해보면요, 한 마켓 프라이스 한 40만 불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뭐 모기지 한80% 받으면 모기지 금액과 뭐 프로퍼티 택스, 그리고 여기는 일단 스트라타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타 피는 없는데, 뭐 이런 거 하면 한 3,000불은 들어간다고 보여져요. 그런데 렌트가 2,300불이다. 그럼 뭐 싸다고 볼 수는 있죠. 그런데 건물도 보셨고 집안에도 보셨지만, 아, 이런 상태로 일단 집을 보여주는 거, 이게 지금 8월 달에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물론 고쳐야 놓겠죠. 고쳐야 놓겠는데, 아, 이 가격에 이런 거, 저 진짜 지금같이 밴쿠버 다운타운이 이렇게 미친 듯이 렌트비가 안 올라갔으면 이런 아파트먼트 같은 거는 아예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지도 않고 추천도 안 드릴 텐데, 일단 추천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. 추천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, 일단은 렌트비가 2,300이니까 가장 싼 아파트먼트도 요 정도 가격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회사는 렌트 대행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, 정착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. 저희 이런 정착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집 대리계약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겠죠. 또한 캐나다에는 계시는데 밴쿠버가 아닌 다른 주에 계셔가지고 집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, 또 현지에 계시지만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장 이런 것들이 뭐 안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집 계약이 힘드신 분 있죠? 이러신 분들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, 저희한테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.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정착 서비스는요, 일단 집주인을 저희가 검증해드려요. 요즘에 집주인이 누군지, 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렌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이런 사기 사건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을 직접 검증하고 저희가 보증해드려요. 또한 모든 렌탈을 할 집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요. 직접 방문해서 당연히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집을 실제로 검증을 해요. 다른 서비스 업체 중에 집도 진짜 안 가보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사진만 갖고 와서 서비스하는 곳도 있어요. 그리고 세입자가 원하는 가격, 또 원하는 지역에 저희가 이 정도 가격이 맞다, 이 정도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, 예산에 맞는 렌트도 검색해드리고 추천해드려요. 또한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타 주에 계시다면 저희가 렌트 대리 계약으로 해드리고요, 렌트를 저희가 대신 계약을 해야겠죠? 그 다음에 만약에 렌트 계약을 하실 때뭐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대신 다 확인해 드려요. 그리고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보고요, 또 계약 어떤 조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도 하고 협상도 하고요. 또한 렌트 기간 내에서 만약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는데 막 집주인이 잘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옆집에서 자꾸 신고해요. 막 우리 집이 시끄럽다,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, 이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건물 스트라타랑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이랬을 때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런 거 저희가 렌트 기간 내에 세입자를 대변해서 대신해서 저희가 조절해드리고 저희가 협상해드려요. 저희 회사에서는 밴쿠버에 있는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나 콘도 이런 거다 상관없어요.
원하시는 거,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가격으로 저희가 찾아드리고요. 스튜디오, 뭐 원룸, 투룸 이런 거 다 저희가 찾아드려요. 그래서 저희 정착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뭐 문자 주셔도 되고요. 뭐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 주시면 돼요. 연락 주세요.